더 이상 안 나와야 되겠죠. 네, 안 나와야 될 것이고 이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만약 하나 그렇다면 이제는 뭐 대체 발탁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전면 휴식이 아닌 회복 휴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K리그 선수들, J리그 선수들, C리그 선수들이 경기 끝나자마자 들어와서 오늘 행사도 하고 바로 와서 힘든 부분 휴식과 영양을 섭취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내일은 우리가 월드컵 나기 전에 종합 검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공복을 해서 또 검사를 4시간에서 다시 한번 받고 선수들 하다 보면 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하기 때문에 오늘 내일은 전면 휴식과 회복 훈련으로 마쳤고요. 수요일부터 이제 정상적인 훈련을 만들어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5월 1일 기자회견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가장 큰 걱정이 부상이다.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베스트 1번 최대한 만들어 갔어도 상대하고는 5대5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상이 나오면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자꾸 이런 부상자가 한두 명 나올수록 우리 선수들이 좀 사기 안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우리 선수들한테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우리는 할 수 있다. 나 또한 스웨덴 멕시코를 분석하면서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가 되면 한 번 더 만들어서 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상 선수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권창훈, 뭐 이건우 선수도 빨리 오늘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또 소견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생각하고 있는 선수가 그렇지 뭐 이건 지금 이 안에서 어떤 선수가 어떻게 부상을 당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이 3인 35인 풀 안에 있는 선수를 먼저 생각하겠지만은 그 선수가 생각했던 부분의 포지션이 아니면 지금 현재 아닌 선수도 다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